그래서 몰아넣다, 붙잡아 인도하다, 끌어넣다, 체포하다, 안내하다, 수동태로 인도되다. 이제 바튼 항상 인도되다면 자기 생각을 멸망을 시켜야 되잖아요. 나. 응? 자기 생각이 끄덕한데 이 생각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생각에 건져놓지를 않으면 밭이 깨끗지를 않아. 뭐가 와요? 원수 마귀가 와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 시간을 허비해서 보내다. 시간을 보내 허비하다. 마음이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힘과 영향력. 이건 고전에 나와요. 밭이 악하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죠? 왜냐하면 악은 복음보다도 더 폭발성이 있어요. 풀이 나는데 곡식을 뒤엎어요. 어? 곡식을 막 뒤엎는 거예요. 에? 자, 고전엘마의 야생의 거친 인간이 거주하는 인간의 거주하는 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생명. 야만적이고 난폭한 잔인하고 거칠은 이것이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야 돼요. 요거를 다 매야 돼요. 응? 이 매는 방법이 뭐냐? 이 거친 사람은 고난이 약이에요. 고난을 주면 다 고쳐요. 응? 근데 고난을 그냥 무시하고 가는 사람 정도 되어지면은 안 고치죠. 그래서 고난이 자꾸 세게 올라가는 거를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 밭, 전토, 촌, 시골 이런 걸로 번역이 됩니다. 응? 밭이라는 게.